중고물품 판매하고 돈까지 제대로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사기꾼? 심지어 안전결제로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 상황까지. 해도 해도 너무 많은 중고거래 사기,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겠죠?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의 유형부터 예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과장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중고물품 거래수도 증가하는 추세라는데요. 잘만 활용하면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거래지만 이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중고거래 사기 사건 또한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유형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 첫 번째 유형은 바로 3자 사기 수법입니다. 통상 1대1로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에 제3자인 사기꾼이 개입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판매자 A가 노트북을 일정 금액에 내놓았을 때 사기꾼인 C가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판매자 A에게 계좌번호를 받아냅니다. C는 입금을 하지 않은 채 본인이 얻으려는 노트북 판매글을 타 사이트에 올려 구매를 원하는 B에게 A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게 하는데요. B의 돈을 입금받은 판매자 A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물건을 전송 후 운송장 번호를 C에게 전달. C는 실제 구매자 B에게 수신한 운송장 번호를 또다시 전송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의심을 피해 해당 상품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판매자가 졸지에 사기꾼이 되는 격이니 정말 조심해야 하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짝퉁 안전거래 사기인데요.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판매글을 올린 사기꾼에게 접근하면 안전결제를 유도한 뒤 가짜 안전결제 링크를 만들어 입금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만들어진 가짜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N사의 안전결제 링크와 거의 유사해서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심지어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합쳐 중복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중고나라 론입니다. 중고나라 론은 말 그대로 사기꾼들에게 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격이 되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 내에서 사기꾼이 허위 판매글을 올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을 유도하고 구매자가 입금을 하게 되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배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기꾼들은 입금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먼저 이용한 후 돈을 따면 구매를 못할 것 같다며 구매자에게 다시 송금을 해주고 못 따면 잠적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3자 사기의 경우 판매하실 때 구매자에게 입금자명과 동일한 실명을 요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꾼은 구매자의 이름을 모를 가능성이 크기에 실명을 확인하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입금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좌를 실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시간 여유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죠. 구매자 입장에선 판매자의 이전 글들이나 거래 횟수, 사기 정보 등을 확인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올려놓은 사진이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를 제시해 인증사진을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짝퉁 안전결제의 경우 통상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상황이 많기에 해당 상황에서 의심해보셔야 하고요. 결정적으로 URL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URL을 살펴보면 카페.네이버.com이 네이버 카페의 고유 URL입니다. 하지만 피싱 사이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숫자나 슬래시를 붙여 실제와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나라론의 경우 사실상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예방이 가능한데요. 배송 전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예약금을 선입금시킨 후 운송장 조회 후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직거래 시 경찰서 등 CCTV가 있는 곳에서 거래하기, 구매 전 사기 조회 사이트에서 판매자 정보 조회해보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기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져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이었습니다.